안녕하세요. 독한미식가 MC 우마이입니다. 이곳은 이제 파타야에 있는 어느 이제 시장의 풍경인데, 코끼리들이 있고, 호수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태국을 상징하는 돛단배. 약간 일산 호수공원, 송도의 센트럴파크, 요런 느낌이 똑같지는 않지만 좀 낫습니다. 물이 이제 잔잔하게 흐르고, 돛단배. 그리고 이쁘게 수박 주스 한 잔 빨고 있습니다. 왜냐면 엄청 더웠어요. 보이지는 않지만 모자 사이로 땀이 많이 났습니다. 파타야 시장의 풍경. 사람들은 웃고 있고 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태국은 코끼리가 많은데, 코끼리도 한번 탔습니다. 근데 코끼리 이 가죽이 두꺼워서 좀 타면서 좀 미안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앞으로 가고 있죠. 제가 탄 건 애기 코끼리였어요. 그리고 여기는 태국 이제 불상, 여기는 불교 문화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한번 감상하면서 가고 있죠. 그리고 이곳은 해변가에 있는 레스토랑인데, 인스타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들었어요. 예, 마치 그 포카리 스웨트 그리스 그 풍경,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죠. 그리고 이제 태국식 카레, 여러가지 닭고기 이런 음식들을 좀 섭취했고, 여기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더라고요. 직원들이 밝게 웃고 있습니다. 서비스 정신이 좋습니다.